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됐다. 네. 녹화 중인가요? 네, 녹화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고대 출신 스포츠 KU예요. 아 네네네.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터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팀 분위기가 굉장히 그래도 좀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팀 뭐 분위기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선수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좀 늦었지만 이제 다들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여서 좀 우선 경기 결과를 잘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좀 팀 분위기도 이제 같이 올라간 것 같고요. 또 워낙 비중이 큰 선수가 영입이 되다 보니까 승영이 또 영입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선수들도 좀 더 든든하고 또 경기장에서도 또 그게 좀 어느 정도 잘 나타난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긴 할 건데 일단 뭐 사실 근데 전반기 때는 조금 팀이 좀 전체적으로 좀 안 풀렸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조용 선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점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선 경기 결과가 이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많이 자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이제 형들이고 이제 K리그 이제 정말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네임밸류가 정말 높은 이제 선수들인데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기량이 좀 많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지난해 월드컵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뭐 그 기대만큼은 사실 조금 못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뭐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뭐 명단에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제가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제가 저 자신이 이제 스스로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게 이제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했고 그냥 제가 스스로 이제 마음을 가져보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냥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영욱 선수 요즘 특히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멘탈 관리라든지 외모라든지 장비라든지 등등. 외모는 아니고 네. 그냥 팀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팀만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슈퍼매치 이만한 각오 먼저 들어볼게요. 지난번 슈퍼매치 골 넣을 때 정말 골이 멋지게 들어갔거든요. 발등에 공이 제대로 얹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조영우 선수 발등 좀 느낌은 어땠나요? 네, 사실 쳐놓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때리는데 뭐 근데 생각보다 이제 뭔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차서 그런지 좀 골이 좀 편하게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고 이제 봤는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을 때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안 들었어요? 근데 잘 맞은 것 같은데. 들어갔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코스도 괜찮았고 들었는데 좀 살짝 아쉬웠던 게 이제 슈퍼매치에서 되게 골 넣어보고 싶었는데 관중들이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아 맞다 슈퍼매치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건 아쉬웠어요. 이제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팀에서 주장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대표팀 주장 출신이 이제 두 명이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박주영 선수도 이제 리더십이 좋은 편이고 좀 기성용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팀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성용이 우선 좀 팀이 좀 힘들 때 많이 힘들 때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성용이 그때 게임은 뛰지 않았지만 밖에서 운동할 때 많이 좀 어린 선수들이나 고참 선수들 사이에서 팀
팀에 들어와서 막 바로 뭐 많은 역할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어린 선수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또 곧장 선수들과 또 잘 어울리면서 성룡이 형이 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영욱 선수 나이일 때 기성용 선수가 서울에서 이제 한창 활약하던 시기였을 거예요. 나이상으로.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조영욱 선수는 좀 기성용 선수를 보면서 어떤 좀 뭐랄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좀 성룡이 형 뭐라 그래야 깡 같은 걸 좀 배우고 좀 그런 게 좀 멋있더라고요. 네. 점잖고 묵직하지만 운동장 안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파이팅 넘치고 또 그렇게 하는 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일일일강. 근데 그 기성용 선수가 최근에 밥 사달라고 하던데 사드렸나요? 사드려요? 그럼 10개 해야지 지금. 영호가 밥 한번 사주냐 형? 네? 밥이요? 돈 안 쓰기로 유명하다는데 그게 왜 형 진짜 잘 쓰네요. 아 당연하죠. 밥 한 번 사드리면 한 10번 사주시겠어요? 아 성룡이 형 바쁘게 맨날 퇴근 혼자 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근데 또 돈 안 쓰기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진짜 웃긴 게 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꼭 저한테 돈을 안 쓰는 형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사주는 형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 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 형들이 누구죠? 무슨 지금 군대가 동진이 형이 있고 군대 갔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네요. 저 분량이 좀 남았으니까 저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형들한테 지금 밥 사주고 오는 길이거든요. 어떤 형들인가요? 유한이 형이랑 승규 형한테 밥 사주고 왔어요. 뭐 사주고 왔어요? 비 오니까 칼국수 먹고 왔어요. 네. 좋겠다. 편견을 네.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또 따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을 아끼는 중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슈퍼매치에서 만약에 이겨서 승리수당을 받는다면 혹시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저금이요. 또 기성용 선수가 가장 잘생긴 선수 탑3로 한승규 선수, 한찬희 선수, 차호연 선수를 뽑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네, 승규, 찬희, 호연이. 내심 기대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저는 그런 축은 아니어서 저는 매력을 승부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필 좀 해주세요. 저 매력이요? 진짜 편안한 느낌. 캐주얼하게.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승규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가 좀 작아가지고. 승규 좀 전에 밥 사주고 왔다고 지금. 밥 사줬으니까. 밥 사줬으니까. 제가 사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귀여운 선수 탑3를 뽑아주세요. 귀여운 사람 탑3요? 네. 그거는 솔직히 제가 1등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둘. 조성욱? 유한이 형? 그치 유한이 형 나올 줄 알았어. 유한이 형? 광민이 형이요. 광민 선수 형. 다 이제 투고 고참급을 지목을 한 조용한 선수입니다. 젊은 선수 중에는 내가 짱이다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유한이 형 없을 땐 또 광민이 형이 또 주장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는 네. 주장감에 어필하는 조용우 선수였습니다. 차기 이제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차기 주장감이네요. 우리 조용우 선수가. 일단 서울이 이번 시즌에 유관중 경기였을 때 전승이었거든요. 네 이게 전북이랑 서울 두 팀만 보니까 전승이었더라고요. 확실히 좀 조용우 선수가 느끼기에 팬들의 응원이 많이 힘이 되나요? 확실히 힘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한 발자국도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이제 못 뛸 것 같은 걸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면 이제 뛸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굉장히 저희 팀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제 좀 불러일으켜서 또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반대로 원정 경기 가서 무관중이면 좀 더 장점이 있나요? 아 원정 경기 가서 무관중이면 네. 괜찮죠. 어 아, 그렇군요. 야이거 그런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홈에서 유관중 경기면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그러면 응원해주셨던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있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지금은 또 좀 무관중이 돼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응원해주고 계시지만 얼른 진짜 얼른 빠른 시일 내로 이제 또 찾아뵀으면 좋겠고 또 잠깐이었지만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라서 또 너무 행복했고 또 다시 찾아뵙는 날 또 더 좋은 경기력과 결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거 미리 약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하면 되나요? 기계 떨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스플릿 가기 전에 세 경기가 남았어요. 이제 지금 서울 순위가 정말 치열하거든요. 6위부터 9위까지가 승점이 똑같더라고요.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 특히 또 보면은 대구, 인천 그리고 수원 슈퍼매치 다 쉽지 않은 경기들이에요. 이제 조영욱 선수 목표가 뭘까요? 3승이죠. 3승인데 네. 우선은 저희 팀적으로도 이제 목표를 잡는 건 우선 상위 스플릿을 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세 경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잘 한다면 상위 스플릿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꿀TV 구독하시나요? 아 유튜브 안 하시죠? 유튜브 계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유튜브 네. 안 해요. 유튜브. 아 그래요? 네, 애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그 남은 세 경기 스플릿 전까지 그리고 뭐 가깝게 이제 슈퍼매치 너무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부상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일요일에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